가장 대표적인 게 네. 3년 1만 권 독서, 3년 1000일 독서 하기 전에는 비포 애프터. 비포에는 저는 꿈도 못 꿨어요. 뭘. 네. 나 같은 사람이 책을 쓴다는 걸 꿈도 못 꿨어요. 상상도 못 했어요. 정말 의식이 낮았죠. 네. 의식 수준이 너무 낮아.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책을 쓴다고 상상도 못한 것 같지. 상상을 한 번도 못 했어요.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3년 1만 권 독서하고 나서 네, 오늘은 챗 GPT를 이기는 인간의 책 쓰기의 저자 김병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환 작가입니다. 자,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대기업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연구원을 11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퇴사를 하고 도서관에만 3년 동안 출퇴근하게 되었죠. 3년 동안 이제 천일 도서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바꾸게 된 김병환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을 제가 그 대학교 때 작가님 쓰신 책을 읽고 진짜 감명받았었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를 그만두신 것도 충격이고 당시에 거기에다가 또 갑자기 책을 읽으셔가지고 독서법에 대한 책 엄청나게 많이 쓰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독서법 하면은 작가님 책을 안 읽을 수가 없는데 그 삼성전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아마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한 5년, 10년 하신 분들은 네.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사실. 언제나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예, 사표를 항상 들고 다니죠. 네. 그래서 좀 더 뭐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후회? 예.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2009년 12월 31일 네. 예, 이 해가 바뀌는 순간에 조심해야 돼요. 이 해가 바뀌는 그 순간에 네. 저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뭐 주변에서 뭐 반대는 없으셨나요? 엄청났죠. 네. 가족이나 친구들 저한테 막 심한 욕을 했죠. 미쳤다고. 네. 미친놈이라고 저한테. 네. 그러니까 사실 미친놈이 맞아요. 왜냐하면 네. 퇴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부산에 내려가서 연고가 없는 부산에 내려가서 도서관 생활을 하는데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만약에 도서관에서 책만 본다고 해서 누가 뭐 연금을 준다든지 그쵸. 화려한 졸업장이 나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마음만 약간만 바꿔서 오라고 하는 많은 회사에 그냥 입사만 하면 억대 연봉이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네. 휴대폰 연구원들이. 네. 근데 그게 더 힘들었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게. 아. 예. 그럼 뭐 그때는 결혼을 안 하셨던 건가요? 아, 결혼했죠. 근데 아, 처자식이 네. 있는데 네. 한 가정의 가장인데 네. 근데 책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엄청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한번 미쳐본 적이 있는 사람들 알 거예요. 도박에 미친 사람은 이 손을 잘라도 또 도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쳐야 돼.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적당히 좋아한다, 책을 네. 읽는 거 좋아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네. 눈에 책밖에 안 보인 거야 진짜. 그러니까 처자식도 다 포기할 수 그러니까 미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미친 사람은 처자식도 다 포기할 수 있고 네. 세상에 모든 뭐 성공 뭐 네. 물질 다 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야, 3년 동안 천일 독서 1만 권의 책을 읽으신 거잖아요. 그 이 당시 읽었던 책들은 뭐 주로 어떤 분야의 책들이었어요? 거의 한 80-90%가 자기계발서죠. 그럼 그렇게 뭐 엄청난 양의 자기계발서를 읽으니까 어떤 뭐 생각이 변화? 이런 게 일어나셨나요? 제가 TV조선 시사 토크판에 네. 갑자기 출연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제가 갑자기 놀랬는데 거기 딱 가니까 거기 앵커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언니 3년 동안 1만 권 독서했다고 하는데 1만 권 독서이고 왜 하셨어요? 네. 하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네. 질문을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근데 바로 질문 제가 대답을 했죠. 3년 동안 1만 권 독서를 했을 때 네. 지식이 막 엄청나게 많아지는 게 아니다. 물론 지식도 많아졌죠. 몰랐던 거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근데 지식이 많아진 것보다 더 중요한 10배 정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식이 달라진 의식? 네. 네. 그래서 의식혁명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의식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럼 뭐 책 읽기 전에 어떤 의식이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네. 3년 1만 권 독서, 3년 1000일 독서 하기 전에는 비포 애프터. 비포에는 저는 꿈도 못 꿨어요. 뭘. 네. 나 같은 사람이 책을 쓴다는 걸 꿈도 못 꿨어요. 상상도 못 했어요. 정말 의식이 낮았죠. 네. 의식 수준이 너무 낮아.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책을 쓴다고 상상도 못한 거지. 상상을 한 번도 못 했어요.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3년 1만 권 독서하고 나서 애프터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책을 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정말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의식이 낮아서 자기도 몰라요. 저도 그랬죠. 근데 이제 3년 동안 독서하고 나서 의식이 바뀌니까 아 진짜 누구나가 다가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그걸 모르고 저는 옛날엔 몰랐지만 독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 그 모토를 가지고 시작했던 거죠.